안녕하세요. 인천의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씨의 김사영입니다. 와우!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고! 인천시 행정안전부 재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잘했어 인천시! 인천시가 최고야!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난 우수기관 결과에 이어 금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표창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을 비교,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건전성 분야에서 공기업의 부채 비율, 효율성 분야에서 재외 수입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양이는 인천을 좋아해. 인천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3년 연속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인천시가 될게요. 리추얼 찬물, 에코탭을 적용한 재활용 최우수 등급 라벨로 재탄생하다. 깨끗하게, 쉽게, 자신있게. 인천시는 작년부터 라벨이 없는 1.8L 리추얼 찬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요. 올해 10월부터 350ml 미추홀 찬물에 분리가 편한 에코탭을 적용한 재활용 최우수 등급 라벨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비접착 에코탭이란 라벨 접착면의 상단 끝부분을 잡고 쉽게 라벨을 제거해 분리배출을 돕도록 디자인된 친환경 라벨인데요. 남동 정수사업소에서 생산된 미추홀 찬물 350ml와 1.8L 모두 재활용 최우수 조건을 만족해 환경부 평가에서 지자체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칭찬해. 또한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라벨 분리가 필요 없는 페트병을 제작. 과거 22g이던 350ml 페트병 무게를 14.2g까지 감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에 맞춰 생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올해 약 182만 병을 단수와 재난지역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학산 정상에서 해맞이, 해넘이 야경을 즐기세요. 나랑 문학산 정상으로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인천의 명소! 진산 문학산이 시민의 품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빨리 와! 문학산 정상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었는데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약을 통해 낮 시간대에만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었었죠. 너무 좋아! 문학산의 일부 개방으로 인해 출입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인천의 야경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채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학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천 시민인가 봐. 이에 시는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2년간 문학산 개방 시간을 연장!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였던 개방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확대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오전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문학산 정상부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야, 신난다! 향후 2년간 문학산 개방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되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산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길 바라요. 한 줄로 읽어줄게요. 쇼디쇼!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고용률, 청년 고용률 1위 도시 인천으로 선정!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이페즈의 투자 유치 목표 대비 최대 80% 달성을 예상한다! 인천시는 다 계획이 있다구! 인천 지역 로봇, 무인이동체, 산업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산, 학, 관, 연, 네트워크 구축하러 인천으로 고고! 고고! 이상!
인천의 뜨거운 핫이슈 이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